해달라라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대한민국 1등이었고 2등이 고려공화국, 3등이 조선민주공화국 이랬다고 해요. 근데 재원의회 때 한민당이 의석이 많았거든요. 당 이름이 들어간 거에서는 한민당 의석이 많았어요. 독립촉성회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상 이승만을 추종하는 세력이 있긴 했는데 이거는 당인지 아닌지 뭐 약간 정해 상황이. 그러니까 한민당 당수인 김성수 씨 입장에서는 고려공화국이라고 이름이 되기를 원했고 내가 의석이 많이 있으니까 투표하면은 고려공화국이 될 거다라고 기대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선점한 거야. 고려대학교라고. 말하자면 한국대학교예요. 그래서 영어로 코리아 유니버시티라고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초창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유학을 갔을 때 코리아 유니버시티가 한국을 대표하는 대학일 거라고 외국이 다 생각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 하나에도 다 역사가 있고 의미가 있고 그 안에 담겨있는 뜻들이 다 있습니다.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이 글자 하나 다르듯이. 근데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지금 위기에 놓여있다. 자, 여기 지금 백성, 신민, 국민, 시민, 인민이라는 말 제가 썼는데 잠깐 하나 넘어갔다 돌아올게요. 헌법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게 지금 영어로 써있는데요. 미군 정식이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건국 이후에. 그때 미국 애들이 우리나라에다가 헌법을 이렇게 만들면 어떠냐라고 그 사람들이 제시했던 미군정의 헌법 기초안이에요. 이거는 유진호 선생이라고 아십니까? 네. 현미 유진호 선생이라는 분이 그 양반이 쓰셨던 헌법 기초 초안이에요. 여기 보시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1장 총강 해가지고 제1조 조선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써있어요. 이대로 헌법이 통과됐으면 우리나라는 조선인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은 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헌법 때문에 우리나라 이름이 대한민국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2조 한번 보시겠어요? 국가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인민으로부터 발한다. 그 촛불 시위 박근혜 때 할 때 우리 대한민국 헌법 1조라는 노래 광장에서 많이 부르셨잖아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거는 근데 이때 인민이라고 썼잖아요. 인민. 유진호 선생이 좌익인사라서 그랬을까요? 유진호 선생은 우익인사예요. 대표적인 우익 계열의 지식인이고 친일파라는 비판까지 받는 분이에요. 이 양반 인민이라는 말 썼잖아요. 국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여러분 백성 많이 들어보시죠. 신민, 국민, 시민, 인민 많이 쓰입니다. 근데 이게 다 의미가 다릅니다. 사회과학적으로 명확히 말씀드리자면 백성이라는 건 양반과 구별되는 피지배계층이라는 거고 그래서 차별을 정당화하는 의미죠. 신분사회에서 신민 이것도 역시 신분사회에서 대표적으로 썼던 말이 황국신민. 한국 신민을 길러내는 학교로 만든 게 뭔지 아십니까? 국민학교. 그래서 국민학교 이름을 초등학교로 바꾼 겁니다. 국민은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헌법에 정한 기본권의 주체가 되는 사람. 국민하고 구분되는 거는 외국인이 있겠죠. 시민. 이거는 국가의 주권자를 말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비문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이렇게 되어있죠. 노무현 시민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노무현 시민학교에서 특강한 적도 많이 있는데 그때 가면은 부산에 갔을 때 부산시 영역 안에 기장군이 있어요. 기장군.